네, 이건희 부장은 현대 기아차 수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역시 뭐 수요 둔화, 전기차 수요 둔화다, 경기 둔화다 해도 현대차 그룹의 이 실적 판매, 특히 북미에서는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혜라고 하신 걸 보면 현대 기아차보다는 부품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일단 현대 기아차 오랜만에 오늘 좀 반등다운 반등, 뭐 한 2% 1%대 뭐 얕은 반등이긴 하지만 일단은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현대차는 20만 원대,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라서 한 8만 5천 원대 정도 진입을 했는데 일단 지금 5월 이후에 자동차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향후에 이제 생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조금은 이제 수급이 좀 양호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여전히 호조세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충족할 만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을 확인하고 오히려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쉬면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갔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경쟁 업체 대비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재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보급 확대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기회는 계속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너무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기아가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지금 빠른 증설이라든지 이제 설비 전환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렌트카나 리스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전기차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분기에 이어서 이제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현대기아가 북미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부품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고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닥 높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생산량이나 판매량도 좀 상향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죠. 가이던스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 네,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이제 화신이랑 SL을 좀 말씀드릴 텐데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차 밴더로 미국 시장에도 같이 진출돼 있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각각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39.9%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7%가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수익이 좋았다. 그만큼 이제 단가가 높은 이제 마진율이 높은 상품들을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EV랑 SUV의 이제 뭐 호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와 그다음에 SUV 차량 관련돼서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샤시를 공급하던 이제 화신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신은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뭐 EGMP라든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질 전기차 플랫폼 이런 것들에 보면 배터리 팩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배터리 팩들을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는 배터리 케이스를 화신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알루미늄 샤시 기술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으로 강도 높게 이제 배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배터리 팩 케이스 공장을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는 영천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연간 한 3천억 매출이 이제 예상됩니다. 이게 공장이 지어지면.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또 북미 지역 증설에 따라서 신규 수주도 계속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신 여전히 지금 조정 잘 받고 오늘 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21일 날 한번 좀 양봉이 나오고 이틀 동안 또 조정 받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6월달 초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지금 잘 받고 있다. 그럼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17,000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이제 흐름은 상승 우상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지금 보면 현재도 외국인 기관 이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주목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신이었습니다.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현대차그룹의 1차 벤더라는 점 주목해보시고 내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어떤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부장님? 네, 또 S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벤더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헤드라이트,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헤드램프가 뭐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헤드램프가 없는 자동차는 없죠. 없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 램프, 할로겐 램프를 주로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LED 램프로 주로 바뀌고 있고 고급차 중심으로 바뀌고 신차 중심으로 바뀌다가 지금 거의 새로운 차들은 다 LED 램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할로겐 램프 대비해서 LED 램프가 가격이 한 2.5배, 3.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적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SL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더 커지고 여기에서 마진율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마진율은 더 높지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지금 보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고객사들도 지금 이 LED 램프를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요즘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분기 때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로 좀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미 인도 지역의 매출액이 여전히 고성장 중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UV라든지 SUV, 럭셔리, 그다음에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이제 고가 LED 램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시면 기존에 한번 5월 15일 날 갭상승한 것들을 지금 다 메꿨습니다. 다 메꾸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갭상승한 부분들을 다 지금 충분히 메꾼 다음에 여기 큰 대량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 뒤로 거래가 많이 안 생기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L이었습니다. 고가의 LED 램프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증가하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점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건희 부장님의 키워드였습니다만 저희가 팀장님께도 미리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부품주 가운데서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좋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현기차에 대한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납품 회사를 좀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화이텍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사실 좀 완성차 업계들이 판매량이 계속 혼조세나 좀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좀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좀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동행 성장을 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현기차에 좀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고 근데 또 최근에도 배터리 케이스 사업에 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여파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특성상 좀 절대적 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 좀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대비해서는 절대적 이익률이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 지금 현대차 그룹의 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술력 부분들이라든지 뭐 개발 특허 부분들만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도 현재 좀 해외 쪽에 고객 다변화가 또 나타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매출 쪽에 대한 증가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좀 수급면이 기관이랑 좀 투신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관 투신이 좀 동반으로 좀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외인의 매도세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좀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온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현 구간에서도 지금 외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은 지금은 진행은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좀 주가를 상승을 해줄 만한 좀 퍼포먼스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단기 5일선은 오늘 좀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또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박스권 중심 내에서 거의 하단 부분에 근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이제 화신이나 이런 종목하고 비슷하게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주고 나서 오히려 좀 주가가 눌림이 나온 현상에서 대금이 좀 나간 모습이 현재로서는 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기 이평을 지지를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점은 계속 높여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